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첫 분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 이제 남은 수차례 하계 수양회 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 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중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넘어가서 3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거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무척 더우시죠? 근데 가만히 계시면 좀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1차 학예 수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아직 초등학교가 방학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1차 수행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차 학예 수행에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중심해서 하는 수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양관에는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새로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물론 포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에는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자세히 말씀하셨고 지난 주일에는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끝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개 구원의 역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하시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면은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일은 끝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징조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은 그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 그 민족이 망한 지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하던 그 민족이 우리 시대에 갑자기 독립을 하고 지금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각 분야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누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죠.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요 전도할 때 아주 조그마한 개를 하나 길렀습니다. 아주 하얀 그 개인데 마당에 이제 기르는데 문 앞에 누가 오면은요 우리 가족인지 다른 사람인지 잘 알아봅니다. 발자국 소리만 듣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계속 지저대고 우리 식구들이 오면은 짖지 않고 계속 꼬리만 흔들립니다.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발자국 소리만 듣고 참 영리하죠. 그걸 보면서 개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분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어야 되겠느냐. 점점 더 가까이 들리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징조라는 것은 징조를 본 사람들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잖아요.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여 년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습니다. 그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자기들보다도 몇백 배, 천배 강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세워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주변에 55 나라 그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인데 전 세계 13억이 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이슬람 국가들 제일 한복판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불과 6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수차례 전쟁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멸절을 할 뿐 했던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 이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 고모라가 이 지상에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없어진 지가 옛날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셨고 마지막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기적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인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안 될 겁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렇잖아요. 문 앞에 가까이 이룬 줄 알라.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 다시 회복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 옛날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간 강대국에 짓밟히다가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지만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치를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시편 2편에 다시 기록한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제가 철창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철창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기 전에 먼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그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으로 이루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은 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여쭈었죠. 그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도 그 마음이 아직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소망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말씀이 때와 기한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는 되는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에 먼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천국 갈 백성이 먼저 준비되어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에 땅 끝까지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었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그 날과 그 시도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적인 비밀로 붙여 있습니다. 성경에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핵전쟁이 일어났는데 연월 일시에 이르러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불, 연기, 유황은 핵전쟁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숫자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연, 월, 일, 시 하나님만 아시는 날짜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순식간에 지구상에 3분 1이 죽을 겁니다. 아마 지금 되어 가는 걸 봤을 때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라크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란과 이라크가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가 지금 없는 것 같고 이란은 핵 무기를 만들겠다고 장담을 하고 배후에 러시아가 지원하고 북한이 또 기술적인 지원을 그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대로 공격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첫 번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과 계획 속에 절대적인 비밀로 붙여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아버지만 아시고 자기는 모른다고 했을까? 이것은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천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몇 분이나 그 예언을 한 일이 있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위반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계시를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시를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보면은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그 몇 분이나 예언을 했고, 그건 옛날에 그 안식교에서도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신 것이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담이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의 성교회라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그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날을 발표하고 한바탕 뜯어서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따랐습니다. 게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일들이 있었죠.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날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겁니다. 물론 그 계시를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고 귀신의 계시일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 그 양치기 소년 얘기 있잖아요. 저 산골짜기에 양을 치던 소년이 심심해가지고요, 동네에 뛰어들어와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 물어간다고 큰 소리로 하니까 어른들이 몽둥이를 데리고 늑대 잡으러 가니까 아무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헤 심심해서 한번 농담했죠. 이놈아! 네가 어른을 놀려먹어? 다 바쁜데 이놈아.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이번에는 진짜 정말 늑대 왔다고 지금 양 다 물어간다고 펄펄 뛰니까 이번에도 몽디를 들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헤헤 또 농담했죠. 엄마 다음에 그러시면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얼마 후에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왔다 그러잖아요. 늑대 때가 와서 양새끼 다 물어가고 죽이고, 이 목물에서 보면은요, 밤에 늑대가 내려와서 양을 물어가는데 한 마리만 물고 가면 되잖아요. 지 먹을 것만.
그게 아니고 모듈이 다 무너지기 그랬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수백 마리가 다 죽어버린 거, 하룻밤에 사이에. 그래서 그 이리에게서 양 떼를 지킨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번에는 진짜 정말 왔다고 늑대가 와서 양 다 물어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또 속을 줄 알고 진짜 늑대가 와서 양 새끼를 다 물어 죽일 때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 생각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날짜를 예언하고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꽝스러운 농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오실 때도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확실히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미국 아틀란타 시내에서요 대형 광고판을 봤어요. 아주 높이 기둥을 막 엄청난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대형 광고판이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쓰냐면 Jesus coming soon 그래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Jesus coming soon 지금 바로 지금 오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내 한복판에 큰 대로변에다가 그 대형 광고판을 그것은 어떤 물건을 선전하기 위한 그런 상품 광고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갖고 왔으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 경고입니다. 예,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출발했다 그러면은 얼마 후에는 도착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겁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자다가 주님을 맞이할지 낮에 길을 가다가 맞이할지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딘지 내가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바라야 될 겁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뜻대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사람의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자,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노아 시대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이 많이 번성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점점 번성하면서 죄악도 점점 충만해졌습니다. 창세기 6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노아 시대에 죄악이 충만했다 그랬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였고 강포가 땅에 충만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노아 시대에 사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은 죄를 말하잖아요. 양심의 법도 깨뜨리고 도덕적인 법도 깨뜨리고 인간이 세운 모든 법도 깨뜨리고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 불질러야 되듯이 노아 시대도 그랬고 마지막 때도 죄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에게서 그냥 돌아서라. 마지막 죄악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악한 때에 사람들은 철저히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첫 번 주신 계명인데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고 친구도 배반하고 가족도 배반하고
진리도 배반하고 싸납고 그렇죠.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경건의 능력이란 건 경건의 모양은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예, 이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종교도 기독교도 마지막 형식이 되어버리고 죄악이 충만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유다서 7절에도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간음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음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그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도 죄악이 충만했고 그 중에 그 간음죄 예, 성도덕이 최고로 문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9장 내용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성을 그냥 유황불로 둘러엎어버렸고 바로 거기가 지금 사해고 지금도 거기에 유황 온천이 펑펑 솟아오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유황들 있잖아요. 유황불로 멸망받은 유황 성분이 가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거기에 가봐서 압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킨 것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속여 먹고 뺏어 먹고 간음하고 돌질하고 사람 죽이고 흉악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하다가 저희가 다 홍수가 나서 멸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죄악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누가복음 17장을 쳐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사건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롯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한우수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다. 인자이 임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집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다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럼 그걸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것이 무슨 죄라는 말입니까? 예. 지난번에 그 삼성그룹의 그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가 무슨 악인인가? 부자가 무슨 죄냐 그거예요. 얼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말이냐? 물론 아닙니다. 부한 것 자체가 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예. 때로는 주기도 하고 주셨던 것을 뺏어가기도 하시고, 예. 부여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죄가 아닙니다. 그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은 너무 부여하면은요, 어떤 고난과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예.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은, 예, 구원받을 수 있죠. 마음이 가난하는 것은요, 예? 예,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예?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 모든 것이, 예, 내게 참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없다. 그게 어떤 참된 만족과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등을 느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부자라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이 세상 것에 참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 영적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죠. 영적 갈등.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막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부자냐? 앞으로 부자예요. 앞으로 막, 네? 앞으로 막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자 그러면은요, 배부른 소리 안 해. 예? 그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제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예, 죽은 후에 뭐, 천국까지 생각할 시간 어디 있냐? 지금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말똥에 구불라도 세상이 최고지. 뭐 죽은 후에 뭐 지옥가 된 천국까지 그것까지 생각할 시간 어디 있냐.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앞으로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는 부유해서 구원 못 받고 너무 가난한 사람은 또, 에? 마음이 또 부자예요. 육신은 가난해도. 그래서 여기에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집짓고 하다가 멸망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형상은 육체를 가리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난 거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신령 영자입니다. 이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목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 그랬죠. 그러나 그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 이거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짐승 같다 그러죠. 짐승.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베드로후서 2장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잡혀 죽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몇십 년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오로지 거기에만 만족을 얻어 거기에 소망을 걸었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조건이 다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 꼭 죄가 충만해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주 제멋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요 정말 선하게 살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을 죽여서라도 뺏어 먹으라는 사람이 있냐 하면은 평생 불어서 모은 재산을 자기 쓰지 않고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을 그냥 몽땅 어떤 학교에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달라고 모든 걸 바치는 그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훌륭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확실히 얻어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진정한 소망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 보내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놓아주기를 너희가 허락지 않으므로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상에서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택한 백성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백성이다 그 말이야. 그 장자를 놓기를 거절하니 네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의 장자. 그래서 하룻밤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걸 보면 또 이상한 것이 뭐 장자가 무슨 죄냐? 아니 첫 번 태어났다고 해서 무슨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되느냐고.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장자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은 장자에게 물려주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상속은. 애굽의 장자라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가르치는 거고, 애굽은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나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함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타락해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것은 사자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죄악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 뜻은 건졌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이름 뜻은 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전날 밤에 장자 죽이는 재앙, 그 장자는 다 죽었다. 예? 그게 뭐냐? 애굽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뭘 말하느냐? 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거기서 어떤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마음의 전부 애굽의 장자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다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반하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기까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반하고, 오로지 세상에서 만족 얻으려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도, 자들이 영혼 구원보다는 육신적인 만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은 1900년간 비참하게 멸망받았고, 애굽의 장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걸 보여준 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는데 인간이 스스로 천해져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거기다가 소망을 얻고 거기에 자기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 왜 구원을 안 받습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언제가 죽을 육신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인간의 조치가 종교의 가치가 뭔지, 죽음 건너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그건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 창조 목적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을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가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가라앉아 집을 다닥다닥 짓고 고층 빌딩을 짓고 빈틈이 없도록 예? 천년 만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예.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이실진저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하는 사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안 두고 처음부터 땅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작정된 기한이 차면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단 가옥의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텔레비전을 켜니까 예, 2012년 예, 제가 그 영화에서 본 거지만은요 그것도 나와서 잠깐 봤습니다. 예, 온 세상이 예, 지진으로 망하고 예, 땅속으로 예, 들어가고 해일이 일어나서 도시들이 완전히 해일에 잠기고 이 세상이 온통 예? 다 멸망하는 그 비참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영화 많이 나오죠.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잘 봐도 언젠가 반드시 제대로 될 거라고. 예,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예, 3주 전에 뉴욕에서요, 예? 쭉 둘러보면서, 와, 정말 엄청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예, 2001년, 예, 그 9월 11일에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 세계 무역센터 두 동이, 예,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두 동이 아니고 좀 한 동만 지었습니다. 105층짜리 지금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 빌딩 이름이 뭐냐? 예, 원 월드 센터. 하나의 세계 센터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지금 런던 올림픽 그 예, 그 경기 시작하는 그 예? 장면을 보면은 뒤에 무슨 콤파스 같은 거 자꾸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예. 그게 뭐예요? 원월드입니다. 아세요? 콤파스. 예. 프리메이션. 그게 석궁들이 이 돌 쌓기 위해서 콤파스 가지고 재고, 삼각자 가지고 재고. 예. 뉴욕에 있는 록펠러 센터 앞에 가봤습니다. 콤파스. 그려놨습니다. 탁 꼽아가지고 뺑 돌리면 하나입니다. 세계는 하나다. 예.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저께 신문에 뉴욕이 예? 미국에서 몇 번째 동성결혼을 허용했고 동성결혼에 의해서 벌이드리는 그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입이다. 세금도 들어오고, 예. 그래서, 예, 어떤 형제가 말하기를 여기가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세계 중심입니다, 그게. 예.
모든 경제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 역할하는 그게 원월드 센터가 지금 건설되고 105층을 공만 빼면은 뭐가 됩니까? 6이 됩니다. 보태면 그렇죠? 666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워지는 뭐 거기만 세워지겠습니까? 유럽에도 왜 콤파스가 자꾸 뒤에 나오느냐고 뭐요? 예?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지상에 오래오래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정령이 예? 허다한 가구의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라. 록펠러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성당, 그 성당 벽에 예, 두 빌딩이 예,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장면을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에 그 만든 거라요. 무슨 이유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4년 전에 그 조각을 거기다가 만들어 붙였느냐고요. 그 사진 찍어 왔어요. 예. 쌍둥이 빌딩이 뒤에 부격하는 모습,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무너지는, 그 옆에는 해골바가지만 잔뜩 있는 것. 그 다음에 뉴욕시가 완전히 무너져서 아부규환이 되는 장면도 만들어 놨습니다. 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그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세요?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라고 엄청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러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만은 예? 예,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불지기에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는 말은 아무리 농사해도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흉년이 돌고 있다는 그 뉴스 보셨죠? 예, 세계 식량 비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 식량값이 사정없이 뛰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시 뺏어가시는 겁니다.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려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 있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춰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 않았는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들은 생각지 않는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예.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보다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마귀를 섬기는 걸 선택했습니다. 예. 자, 이 세상에는 영생 얻는 길도 있고 예? 멸망하는 길도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육체의 이 본능을 최대한 충동질해 가지고요. 예? 예. 영적인 걸 생각할 시간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아름다운 걸 만들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락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좋아하는 온갖 아름다운 걸 만들어놨습니다.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이 세상 것은 잠시 후에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부귀 인자마다 영생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 얻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에도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영혼이 되어서 거듭나는 문제,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예. 하나님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 축복받는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영혼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 뭐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된다, 예? 뭐 영생을 얻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오늘 밤에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을 깨닫기 전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 구원은 멸망받을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멸망을 받을 비참한 죄인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 예.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 마음속에 그, 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입으로는 구원이고 천국이고 다 말하지만은, 예? 마음은 온갖 세상의 욕심이 그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 얻어야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심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예, 자기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예? 어떤 다른 교회의 건물을 우리가 빌려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성경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고,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말하느냐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사는 것이지 뭘 영혼 구원이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걸 강조하느냐고. 예, 한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유럽도, 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입에 붙은 소리뿐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는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자, 이제, 예? 우리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마음이 애굽의 장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늘이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라, 예?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의 다툼을 하고, 예? 전심전력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세상에 열에 쓸 물건, 요즘에 뭐 부자들은 뭐 평생 먹고도 남을, 몇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한평생 것만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답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사야 38장 17절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육신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 거기다 만족을 얻으려고 거기다 소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 육신의 것을 쌓아놓고 거기에 어떤 참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는 사람, 이 어리석은 자다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얻기 전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응?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재물을 쌓아놨던, 명예를 쌓아놨던 그게 네 거냐 그 말이에요.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예. 그래서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오직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심판받을 근본적인 죄가 될 겁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신 받아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잖아요. 노아에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도록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준비된 이제 방주입니다. 우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그대로 돌려 올라가게 됩니다. 물이 세상을 심판해서 물에 빠져 죽을 때 이 방주는 그냥 높이 떠올랐잖아요. 자,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의 방주 안에 있느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느냐,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은혜 밖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 데려가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겁니다. 창세기 6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22절 또 같이 읽읍시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죄에서 구별된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리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렵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준행하는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말이에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고 예?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고 인간들이 쌓아놓은 호화로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받을 그날 예? 예, 소돔 고모라처럼 예? 이 죄악에 충만한 세상을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워오고 있는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날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학예 수양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예? 우리도 한 영혼을 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상 사람들은 그 휴가를 가지고 예? 저 바닷가로 계곡으로 야외, 해외로 예, 놀러 갑니다. 우리는 예,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반납을 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예,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희생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복음은 편안하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예, 수고와 예, 많은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로 하면은 우리의 피까지 흘려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은혜 시대도 멀지 않아 갑자기 끝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날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 가까운 걸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 헛된 게 마음에 뺏기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예?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